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가정법이 나오고 뒤에 버트나 익셉트나 세이브가 나오고 데트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뒤에는 직설법이 나오는 거예요. 뭐뭐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뭐 뭐뭐 했었는데 뭐뭐다 이런 거죠. 자, 내려가서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문장을 보죠. Sit. She said, 앉아 라고 그녀는 말한다. And Ella said, Ella가 sat down, 앉는다. Let me see the receipt. 영수증 좀 봐. Ella withdrew it from her purse. 지갑에서 영수증을 꺼내서 hand it to her. 그녀에게 준다. 케이시에게. She stared at the mirrored surface of the elevator door. Elevator door의 거울처럼 된 그런 표면을 응시한다. She는 당연히 Ella죠. Fearful of Casey's, Casey의 반응을 두려워하면서. 더 나오고요. 더 안 보이니까 내려가죠. The dress had cost $8,000. 와, 그 드레스는 $8,000였다는가. $8,000 돈도 많죠. Casey nodded impassively. 무감각하게 끄덕였다. This was her inured. 이게 그녀의 익숙한 반응이었다. Used나 마찬가지. Used. ured는 us나 마찬가지. 익숙한 반응이고요. not가 아니고 이거는 in이에요. in. having been surrounded, sur인데 알자 하나 빠진 것 같네요. surrounded.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by the wealthy. 부유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 So 여러 해 동안 익숙한 반응이었다. She would never ask the price. 가격을 결코 묻지 않았었을 것이다. 묻지 않았을 텐데 She had no to, 엘라의 예산을 알아야만 했었기에 그런 거죠. 요거는 가정법 과거하려고 이건 직설법인 거예요. 여기 버트나 세이브를 쓸 수 있는데 버트나 세이브 대신 쓸 수 있는 게 except예요. 본문에서는 except가 쓰였어요. except that she had.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가격을 묻지 않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엘라의 예산을 알아야만 했었다. 비율시 데려쓰느니 예산해라는 건 뭐 없었다 이런 거죠. 좀 이해가 되는가 모르겠네요. 쭉 내려가죠. 아까 뭐 오타도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넘어가죠. 이누어. 이누어가 익숙해하다 또는 효력을 발생하다 이익이 되다 이런 뜻도 있는데 참 어렵죠. 이게 라틴어 오페라에서 온 단어래요. 야, 그게 이게 이게 뭐 앵글로 노먼 프렌치에서는 이는 이니의 뜻이고요. 올드 프렌치에서 우브러. 우브러가 워크 일이에요. 근데 어려우니까 우어를 그냥 유스 또는 워크 일로 보시면 돼요. 그냥 유어를 유스로 습관으로 습관 속에 있는 거죠. 습관으로 외우든지 일하다 보면 익숙해든지 그러다 보면 효력이 발생하든지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외웁니다. 여러분 뭐 다른 좋은 방법 있으면 그렇게 택하시고요. 외우는 방식은 다 자기 자유인 겁니다. 가정법과 직설법의 혼합형이다. 혼합가정법이 아니고 혼합가정법이라는 건 가정법이 두 개가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원리가 섞였다는 거. 그건 가정법의 혼합형이고요. 이건 가정법과 직설법의 혼합형이에요. 조건절 대신 직설법이 쓰이고 귀결절만 가정법이 쓰이는 거예요. 자, 귀결이 먼저 나와요. The flower would have broken away. 꽃이 잘 자랄 수도 있었었는데 하지만 I did not worry. 물을 안 줬어. But, except, save라 같은 뜻이에요. 이건 가정법 과거 완료죠. 가정법 이건 직설법 과거죠. 귀결지 I would buy the 그 차를 사고는 싶은데 사고 샀으면 하는데 하지만 난 가난해서 but except save 이렇게 쓰는 거죠. A는 귀결절이 가정법 과거 완료이므로 조건절은 당연히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와서 if I had watered it인 거죠. 내가 물을 줬었더라면인 거죠. 이런 조건은 절을 대신해서 but I did not water 근데 물을 안 줬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원래 직역을 하면 내가 물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뜻인데 but 대신 제외에 가진 뜻을 가진 save나 except에 써도 돼요. 다만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데 뭐뭐 하지 않았거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Pip gas eager to demonstrate this crowd in the world of banking. 은행업계에서 이러한 영향력을 과시하기를 희망해서 to this pretty 이쁘고 매우 상냥한 이 젊은 여자에게 had engineered
100,000 loan이죠. 10만 달러를 from Preference Bank에서 얻어냈다 이런 거죠. This would have inherited. 이것이 그에게 she'd had 개자식 같은 지위, 하여튼 뭐 그런 지위예요. 어떤 지위를 줄 수도 있었었다. 하지만 except for the fact 다 썼어요. It was in her role as proprietor of the Alma Gallery. Alma Gallery의 여자 소유 했으니까 여자죠. 여자 소유주로서의 역할로서 Martha had met Herbert Richman을 만났고 married him. 그와 결혼했고 또 after which 그 후에 paying back a mere $10,000 그저 10만 달러의 론을 지불하는 것은 no problem. 문제가 아니었다. Masha was not one to forget him. 친구를 잊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so she had invited Pip Kessel to join her table. Wilson Lapis opening에 그들을 초대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쓰여든 거죠. I would help him, but 내가 그를 도울 수도 있었는데 돈이 없었거랑. She would have gone. 갈 수도 있었었는데 시간이 없었거든. On the other hand, getting rid of him. 그를 제거하는 것은 우리 모든 아주 risky, 위험스러운 것 이상이었다는 거죠. 무모한 것 이상이었다. It would be dangerous, 위험했다. He was not only violent, 그는 폭력적일 뿐만 아니라 운도 좋다. One time he was shot in the 목에 총을 맞았고 and would have died. 죽었을 수도 있었지만 그런데 외과 의사가 standing right there, 바로 거기 서 있어서 Jake Knife를 들고 and the emergency telecom이 뭐 수술을 했고 they made it, 그리고 경찰에 갈 수 있었다 이런 거죠. He would have gone, 그는 갔을 수도 있었는데 자금이 없었다 이런 거죠. He could have done it,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용기가 없었다 이런 거죠. He would have gone, 갈 수도 있었을 텐데 피곤했었다 이런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I would go, 가고 싶은데 너무나 멀어서, 이렇게 직설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뭐 당연히 이건 뭐 이해되시겠죠, 이거. If I were him, 내가 그러면 I would think the chorus set up, 그 사기친 거라고 함정 수사를 거라는 거죠. So would I, 나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만 between now, 지금과 그리고 when you phone him, 당신이 그에게 전화할 사이에 he will, 실제로는 그가 팩스를 받아요. 종교 책에서, 밀란에서 he want to know what it means. 당시에는 그게 뭔지를 모르겠죠. Neither, 뭘 폴리스도 모르, 경찰도 모를 거예요. They will intercept it. 그것을 갈아챈다 하더라도 it will look like an 광고처럼 보이기 때문에. But Edward Mui is 교육받은 사람이고 after you call, 당신이 전화하고 나면 그는 he will go back and find the facts. 돌아가서 팩스를 찾을 거예요. And look it again. 다시 볼 거예요. Even if he has to dig it out of the trash. 쓰레기통에서 그걸 끄집어내야 한다더라도요. When he does, 그렇게 하면 he will understand. 이해하게 될 거예요. 굉장히 길죠? 빨리 해석했습니다. I would wear my red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싶지만 얼룩이 있어서. I would 이게 몸무게를 빼고 싶지만 먹질 않으니. But that I was busy. 아, 이게 먼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갈 수도 있었는데 너무나 바빴어 이런 거죠. 바쁘지만 않았다면 너무나 바빠서 그렇게 해도 돼요. But that I am poor, 가난해서 그렇지 아니면 외국에 갈 수 있었다면. But that이 직설법이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I wouldn't believe it, 그건 믿을 수도 있는데 내가 직접 그걸 봤어 이런 거죠. I wouldn't believe if I had not seen 인 거죠. 요거는 원래 혼합가정법이죠. 가정법 과거완료의 가정법 과거의 혼합가정법이죠. 이게 가정법과 직설법의 혼합형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I would have asked you, 질문하려고 했었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인포멀 스타일에서 이게 언니가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What can I say but I hope you may succeed. 성공하시길 바란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뭘 하시겠습니까? That'll do, except, 좀 길지만 그만하면 that'll do, 됐어요. I know nothing, save that she loves you. 그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모른다. He's a good student, only that. 아, 좀 게을러서 그렇지, 그는 훌륭한 학생이다. 논리의 귀결 관계가 없어서 양쪽 다 직설법이 이렇게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배운 것하고는 달리. All of which, 그 모든 것은 쭉 위문장이 있습니다, 사실. Might have given the two, 그 두 명에게 plan to walk about, 식사하면서 얘기할 거리를 많이 줬었을 수도 있었다. May have나 마찬가지예요. Except they didn't talk, 얘기하지 않았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고어하고 뭐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타임지에서 나온 문장이고요. 디든 토크는 직설법이지만은 디든 토크는 직설법이지만 가정법 조건절을 대신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if they had talked 뭐뭐 했었더라고 바꾸면 안 되고요. Might have been it was possible gave하고 같은 뜻이에요. Not but that I should have gone 내가 갈 수도 있었던 건 나. 내가 갈 수, 가야, 갈, 시간만 있었더라면 안 갔을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but, not 두 개를 부정할 수 있어요. not, not로. I can't come. 갈수 없어요. 내가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not 부정, but 부정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이 정도 하고요. 대구대학교 문제입니다. 아주 옛날 문제예요. I would have done the, 과제를 했을 거예요, 더 일찍. But I met an old friend of mine. 집에 오는데 친구를 만나서. 혼합가정법이니까, 가정법과 직설법이 혼합형이니까, would have PP는 맞다면 요것은 과거로 써야죠. I met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고려대학교 2003년. 아주 옛날 문제죠. She would have certainly have attended lecture. 어제 강의를 참가했을, 강의에 갔었을 텐데, but for the fact, 사실은 she was 1인 거죠. 사실은 아팠어. B번이 답이죠. 가정법 아니니까, or had been 쓸 필요 없고, 가정법과 직설법의 혼합형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아주 길이가 길었는데, 이런 정도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